반갑습니다. 똥86 백과사전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캡틴 인사 올립니다. 오늘 썰풀 게 너무 많아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네 똥86 정치인들은 왜 이리 북한이라면 사족을 못 쓸까요? 정권이 바뀐 이후 그동안 쉬쉬하기만 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 탈북한 어민 두 명을 북한으로 송환시킨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죠. 특히나 탈북 어민 사건은 북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이 사진으로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죠. 북으로 넘어가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확신을 했는지 끌려가지 않으려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황당한 건 문재인 정부는 탈북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선원들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북송 어민들은 북으로 돌려보내진 후 고문에 시달리다 교수형을 당했다고 하죠. 물론 이 탈북 어민들이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랐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가혹행위했던 선장과 선원들을 살해하고 귀순을 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송 어민을 놓고 잘 돌려보냈다는 여론이 있고, 우상호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놓고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며 이번 북송 사건을 합리화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북송 사건의 진짜 문제는 흉악범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헌법상 북한은 한반도의 북부 지방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러기에 북한의 주민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국의 사법기관에서 법으로 심판하지 않고 엄연히 불법 집단인 북한에 넘겼다는 것, 그것이 문제거든요. 헌법상 우리 국민인 이들을 북한으로 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에 북으로 보냈다는 건 애초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제가 참 황당한 거 알려드릴까요? 이게 이제 한 30년이 다 되어가는 사건인데, 페스카마오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 사건이 무엇이냐? 페스카마 15호라는 참치잡이 원양어선에서 조선족 선원 6명이 처우의 불만을 품고 선상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죠. 당시 그들은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을 살해했는데 그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끔찍했어요. 이들은 같은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인도네시아 선원, 그리고 선상반란에 반대하던 조선족 선원까지 한 명 한 명씩 몰래 불러내어 계획적으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바다에 내던져버렸고, 심지어 맹장염으로 육지에 후송 중이던 고등학생 실습생 산채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게 끔찍한 게, 살해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린 채 선박 난간에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도 그 손을 칼로 찌르고 바다에 빠뜨려 무참히 죽였다고 하죠. 맹장염 때문에 아파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고등학생 실습생은 산채로 상어가 많은 바다에 던져버려 살해를 했죠. 거기에 자신들 살인계획에 반대를 하던 조선족 선원 한 명과 인도네시아 선원은 냉동창고에 가둬서 동사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5일간 가둬도 안 죽으니까 다시 바다에 내던져서 살해를 했죠. 어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참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소름 돋고 끔찍하다는 생각만 드는데, 이 끔찍한 사건의 가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 당시 변호사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워낙 범죄가 흉악하고 그 수법까지 잔인했던 터라 아무도 변호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변호를 맡은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었죠. 그 변호하는 내용도 가관이었어요. 가해자도 품어야 한다는 등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 때문에 상하관계를 적응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가해자들을 변호했어요. 근데 어이없게도 우리 법정에 이 논리가 먹혔죠. 1심에서 사형을 받은 가해자들은 2심에선 주범이던 한 사람을 제외하곤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 주범인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중국식 사회주의가 평등하다는 당시 문재인의 변호도 어이가 없죠. 북한식 사회주의는 어떻게 생각하려나 정말 궁금합니다. 아주 지상낙원의 평등함의 끝판왕으로 생각하시려나? 사상이 궁금해집니다. 당시 페스카마오 가해자와 이번에 북송한 선원들은 선상반란이란 측면에서 그 경위나 범죄수법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쪽은 가해자의 권리라며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영치금을 넣어주며 변호를 했고, 다른 한쪽엔 진정성이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되돌려 보내버렸죠. 우리가 중국에게 북한 난민을 북송시키지 말라고 요청을 했을 때 중국은 북한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없다
없다며 그 탈북한 사람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랬으니 앞으로는 중국에 항의할 명분도 사라진 겁니다. 민주당의 대북 정책은 늘상 많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죠. 햇볕 정책부터 퍼주기 논란까지 늘상 비판이 있었습니다. 왜냐? 민주당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은 분명히 그 근본 대상이 북한 주민을 향해야 하는데 늘상 북한 정권과 그 수뇌부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들만 펴왔으니까요. 서해 공무원 피살부터 북송 사건까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인사들은 그 포커스가 북한 주민이 아닌 북한 정권을 향했으니까요. 그러니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도 대포로 안 한 게 어디냐며 황송해했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해도 실드치기 바빴고,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살해해도 월북하려다 한 것이라고 일단락시켰죠. 지금 국정의 우선과제 중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지금 우리가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보다 북한 정권 눈치가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현 야당 정치권은 이렇게 북한이라면 사족을 못 쓸까? 그들에 대해서 역사 공부하면 저들이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80년대 운동권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군사정권에 한거하던 모습도 있지만 김일성을 찬양하던 강철서신, 반미운동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은 반미운동에 김일성을 찬양했을까요? 사실 과거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운동권들은 반군사정권 성향은 있었어도 반미활동을 하거나 김일성을 찬양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유신정권 시기 코리아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은 사이가 나빠졌고, 이미 그 이전에 리처드 닉슨 행정부부터 지미 카터 시기까지 미군 철수의 움직임이 보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독자적인 핵개발을 시도했고 한미 간의 외교도 삐걱거리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특히나 미국은 한국의 인권 탄압과 반민주적인 부분을 강하게 압박을 했죠. 70년대 한미 관계는 사실 그리 좋지 못했어요. 당시 반유신 성향이던 70년대 운동권은 이렇게 한국의 반민주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압박하던 미국을 오히려 자신들의 동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미 성향이 없었어. 그러나 80년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미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때부터 그들은 반미로 돌아섭니다. 이야, 신군부나 미국 놈들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었어. 우리는 아직 일제 식민지에 이은 미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게 한국은 아직 외세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 식민지 상태라고 생각을 했고, 기어코 이상한 생각들이 그들의 머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과 미국의 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북한이죠. 엉뚱하게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김일성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고 지도자.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찬양한다고 해서 주사파로 불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성향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반미 성향과 반정부 성향, 그리고 민족주의가 혼합이 됐고 자기들끼리 노선도 생기게 된 겁니다. 민족 해방 외치는 NL 계열과 노동자를 외치는 PD 계열로 말이죠. 근데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게, 민주화가 된 이후 이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대거 정치계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의 586 정치인들이거든요. 물론 그들이 아직도 공산주의자다 이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요, 우리 똥86 양반들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없습니다. 이리저리 돈맛을 본 사람들이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잘못된 민족주의는 분명히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북한의 악행이나 그들의 위협에 대해서 큰 경계심이 없어요.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해와도 심각성을 못 느끼죠. 퍼주고 싶어서 안달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북한의 우호적인 행동만 합니다. 우리 민족이다 이거죠. 과거 운동권 시절의 사상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겁니다. 재밌는 점은 멀리 있는 북한은 한민족을 운운하면서 사랑을 하는데 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 우리에겐 너무 쌀쌀맞다는 거죠. 같은 민족이면 우리가 더 가깝지 않나? 우리도 같은 민족이잖아. 그리고 허구한 날 보수 지지자들 공격할 때 그들은 토착 외구 몰이에 친일 몰이를 합니다. 이미 80년 전에 사라진 친일파를 지금까지도 주장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저는 운동권 시절의 잔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심각성이나 경계심은 전혀 없어요. 김일성을 찬양했고 김일성을 만나러 가기도 했죠. 김일성을 한국전쟁의 원흉이 아닌 친근한 동네 아저씨처럼 생각했던 그들의 감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북정책이란 건 북한의 주민들이 주인공이 돼야 하는데 그들의 대북정책은 북한 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단적으로 임수경 이야기를 뺄 수가 없는데, 임수경 운동권 시절 김일성을 찬양하다 못해 직접 만나러 간 인물이죠. 반미운
운동을 했고 다른 한편으론 국회의원 시절 탈북 대학생들에게 변절자라고까지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넘어온 학생들에게 변절자라고 했죠. 이 사건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그건 다음번에 다루기로 하고, 여튼 586 운동권으로 불리는 그들의 대북관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현 민주당 586. 이번 북송 사건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대북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해왔던 대북 정책의 포커스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툭하면 친일파 토착외구 몰이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 하며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친일파나 주사파나 둘 다 참 나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죠. 친일파는 일본 천황을 위해 충성을 했고 주사파들은 김일성을 위해 충성을 했다는 것. 그리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친일파는 살기 위해 천황을 위해 충성을 했다면 주사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김일성을 위해 충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우리 정치계에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TV조선 아고라 똥발육백과사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끝.